어머, 언제 울었냐는 거. 내가 안 해요. 저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생긴다는 걸. 못 버티겠어요. 못 참겠어요. 지금 현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 싸우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도 주고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애 좀 조용 좀 시켜봐 막 이래요. 맞아. 아니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똑같아요. 뭐 안에서 또 다 터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럼 애들 더 울어. 네. 얘네들 쌍둥이니까 네네. 얘네들은 또 더 네, 양쪽 사운드란 말이에요. 쌍둥이만 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궁금하시죠. 아예 그냥 금쪽 처박 나갑니다. 나갑니까? 네,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때는요 가야죠. 어떻게? 울게 두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냥 울게 두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휴지를 말아서 아빠 살짝 귀를 근데 귀를 살짝 막으면 소리는 다 들려요. 들리지만 애 아글아글 쓰고 우는 소리가 조금 덜 들리죠. 그러면 조금 더 부모가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 버텨가면서 갈 곳을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애가 45분 울었어. 내일은 44분 울어요. 진짜요? 일주일 지나면 40분 진짜 울어요. 35분 울어요. 저도 다 해봤어. 결국 익숙해지는 과정을 못 거치는 거예요. 밝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 씻어야지. 아니 가도 도도 가도 엄마야 가도 도도 가도 도도 가도 이미 엄마 지쳤어. 채은이가 들고 먹어. 어디 집이요? 발이고야. 채은아 손 씻고 오자. 집에 와서 손 보는구나. 아하. 야 상에 앉아서 봐. 어머나. 자 일로 와. 이거 상에 들고 와. 일로 와. 이거 상으로 들고 와. 일로 와. 아니 일로 오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니까 상에서 뭐라고. 일로 와. 벌써부터 저렇게 아유. 정확히 알아.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어머 이미 수 틀렸어. 아빠 이거 틀어줄게. 아유 먹을래. 어떤 거 태야? 이제 TV를 틀어주시는구나. 핸드폰 뺏어야 될 것 때문에. 결국 틀어주네. 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네네네. 아이들한테 기다려를 안 가르치시잖아요. 안 되는 거는 울어도 안 되고 기다려. 이걸 못 배우면 만족 지연 능력이 안 생겨요. 만족 지연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참을 줄도 알고 뒤로 미룰 줄도 알고 기다리는 거. 이걸 못 배운단 말이에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한 봉지를 주면서 지금 이거를 먹을 수도 있고 30분을 기다리면 한 봉지를 더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애는 그 자리에서 뜯어먹는 애가 있고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것도 먹고 한 봉지도 더 준비되는데 이걸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즉각적인 것보다는 참았을 때 나한테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이득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만족 지연 능력을 잘 가르친 아이들은 참을성이 있어요.